불쾌하다면 그건 오지랖입니다. 오지랖 부르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노랑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윤혜진 작가님께서 쓰셨고, 플랜 B 출판사라고 하는 곳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처음에 딱 받아들고는 말랑말랑한 에세이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용이 그런 게 아니어서 약간 좀 당황을 했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볍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정도 내용이고요. 그리고 만일에 나하고 지금 내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라던가, 아니면 나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좀 진지하게 읽어보셔도 될 만한 책이고요. 이 책은 중간중간에 이제 심리 상담하는 그런 문항들이, 검사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체크해가면서 읽어보셔도 괜찮은 책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을 쓰신 윤혜진 작가님은 제가 아는 분이세요. 몇년 전에 알게 됐던 분이시고, 물론 뭐 자주 만나거나 이렇게 친분이 아주 두텁거나 이러진 않았었습니다만, 이 책을 계기로 친분이 오히려 두터워진 상황이 됐습니다만, 책이 출간되었다고 알려 오셨길래 그럼 책을 주문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바빠서, 바쁘다는 핑계로 바로 주문을 못하고 며칠 지났는데, 그 사이에 작가님께서 책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작가님의 친필까지 넣어서 보내주셔서, 뒤에도 한번더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또 넣어서 보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이번 리뷰는 내돈내 산이 아닌 그런 리뷰가 되어버렸습니다. 책을 다 읽은 건 사실 한 2주쯤 됐습니다. 읽고 난 뒤에 바로 이제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읽고 며칠 후에 작가님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작가님께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갖고 있던 의문, 궁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런 이후에 리뷰 영상을 찍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가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원고를 다시 정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리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의 작가 소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식회사 진온의 대표 이사님이시고요. 사단법인 한국코치협회의 인증 코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진온이라고 하는 회사가 궁금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기업체 강의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보이고요. 만나서 여쭤봤더니, 제 판단이 맞았더라고요.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는 나 자신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남에 대한 부분. 이 책은 처음 시작을 옛날 신화 중에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그 신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엔 내가 아는 나, 남이 보는 나의 차이, 그리고 거기에서 기인하는 갈등, 고민, 뭐 불편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은 곳곳에 다양한 어떤 해외 사례라던가 참고 문헌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원전이 어디인지를 꼼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 대학 다닐 때 대학원에서 썼던 논문보다 발췌된 문헌들에 대한 소개가 더 꼼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꼼꼼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거는 작가님께서 이 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독자들에게 주는 신뢰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했고, 그런 것들을 그 방식으로 참고 문헌을 꼼꼼하게 밝히는 쪽으로 선택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소개한 내용도 꽤나 흥미롭습니다. 다양한 어떤 그런 뭐 연구 사례 같은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읽다 보면 그렇구나라고 고개 끄덕끄덕거리게 되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사실 현대사회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만원 버스를 타면 불편한 이유가 부대껴서입니다만, 그 부대낀다는 게 결국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퍼스널 에리어, 사적 영역, 그걸 여지없이 침범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인구 밀집도와 되게 관계가 깊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 그렇게 위협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할까에 대한 고민 자체도 누구나 갖고 있는, 하지만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완벽하게 정리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책에서는 몇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크게 관계 성벽, 2장은 관계 속에나, 3장은 마음을 열다, 4장은 관계를 열다, 이렇게 크게 4개의 장으로 되어 이루어져 있는데, 각 장마다 이제 아까 앞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양한 어떤 그런 설문조사라던가 이런 심리조사하는 그런 형식의 문항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문조사기관을 이용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드러날 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책을 읽는 동안에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벼운 마음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눈길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평소에 얼핏 들어봤던 정도 수준, 그리고 쉽게 접하지 않는 그런 용어들을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몰랐던 용어들도 좀 있었고요. 제가 기억에 나는 용어를 이제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앞부분에 이제 게스라이팅,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죠. 연예인 사이에서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게스라이팅, 그다음에 멀티 페르소나, 그리고 리스트컷 증후군,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생각이 나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딱 듣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나게 했던 이 용어가 리스트컷 증후군이거든요. 이게 손목 끊는, 습관적으로 손목을 긋는 걸로 인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이걸 딱 읽는 순간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마지막으로 이 친구를 본게 군대 가기 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이 친구 손목에 양쪽에 칼로 그은 이 흉터가 양쪽 합쳐서 거의 20개 가까이가 있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당시에는 몇 번은 제가 그 친구가 그래도 병원에 실려간 것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도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집안도 되게 유복하고, 제가 기억하기로 그 친구 아버지가 의료 쪽에 종사하신다고 알고 있었는데, 집안도 유복하고, 공부도 뭐 나쁘지 않게 잘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아요. 그런 친구가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딱 읽으면서 리스트컷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사람마다 자신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 해당하는 사례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그 친구 생각을 정말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했는데, 제가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문장을 골라라라고 한다면 저는 딱한 문장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켜낸 것이 진짜 용기라고 하는 문장이거든요. 이 책의 중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죠. 그리고 번번이 실패를 하지만, 그리고 번번이 실패를 이제 겪다 보면, 야, 무언가 대단한 걸 이루는 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좀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온갖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걸 온전하게 지켜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걸 지켜내고 해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되죠.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내 거, 내가 갖고 있는 것 또는 나의 주변 사람들, 내가 지켜야 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을 잘 지켜내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지켜내는 것이 진짜 용기라고 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의 그런 생각을 좀 응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 책은 좀 특징을 좀 얘기를 하자면, 특이하게도 책 본문에 아예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책을 펼치면 마치 그 핑크색 형광펜으로 쭉쭉쭉 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시죠?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 부분이 정말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점 정리마저 작가가 대신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책장을 넘기면 밑줄 그은 부분이 먼저 눈을 사로잡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집중하기가 조금 어렵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를 만나서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작가님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세요. 뭐였냐면, 워낙에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이 책을 펼쳐둔 독자들이 온전히 책 전부를 읽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이 책에서 작가로서 꼭이 부분만큼은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들이라도 빠르게 읽어나갈 수 있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밑줄 그은 부분만 읽어도 대략적인 어떤 흐름은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책을 정독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줄 그은 거 위주로다가 한번 읽고 해서 총두 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 맞습니다. 입출 근간만 읽어도 어느 정도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무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줄 그은 부분은 저한테는 어쨌든 제가 읽는 책을 읽는 방법이나 이런 스타일에는 좀안 맞는 그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아마도 누군가는 아, 이런 방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게참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거는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책의 어떤 특징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은 과연 어떤 분들에게 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는 대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인간관계 불편함을 겪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진지하게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 책에서 제가 좀 눈길을 끌었던 문장을 한몇 개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거는 가장 기억하기 좋은 형태로 왜곡된다. 우리 뇌의 합리적인 기억 시스템 덕분에 아무리 힘든 일도 지나고 나면 좋은 추억으로 남는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저 역시 예전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힘들다고 하는 군대 시절도 지금은 재미있는 추억, 한 번쯤은 되돌아가 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추억으로 떠오르기도 하고요. 71페이지에 제가 마지막에 그 지켜내는 용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우리는 가끔 자기 극복의 신화에 빠져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만다. 그러나 어렵게 달성하는 것들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켜내는 것이 진짜 용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에너지 뱀파이어. 참 표현이 진짜 적절한 것 같아요. 206페이지에 나온 내용인데, 감정폭행의 가해자를 우리는 흔히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른다. 에너지 흡혈귀란 얘기죠. 이거는 흔히 이제 직장에서 아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대의 분들이라면,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조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2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다른 사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선의는 오지랖에 불과하다. 아무리 선의를 베풀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선의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불편하게 느낀다면, 불쾌하다면 그건 오지랖입니다. 오지랖 부리지 맙시다. 네, 오늘은 윤혜진 작가님께서 쓰시고 플랜 B 출판사에서 나온 예쁜 표지를 가진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책에 대한 짧은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장점이었습니다.